아침에 비를 맞은 애들이 많았잖아요.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는 햇볕이 안 나길래 그냥 그래도 햇볕 안 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른 이제 일 하다가 보니까 또 햇볕이 쨍 하는 겁니다. 햇볕이 쨍 하면 얘들은 이제 물보석을 이렇게 물보석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햇볕에 타거나 또 여기 물이 지금 비를 맞은 상태라서 여기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햇볕이 또 쨍하면 뿌리가 익어버려서 삶아져서 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햇볕 때문에 다시 나와가지고 비를 안 맞은 것들 애들이랑 맞은 것들이랑 다시 체인지를 해줬습니다. 이 거리대에 있는 거는 지금 비를 안 맞은 겁니다. 안 맞은 걸로 다시 다 체인지를 해주다가 보니까 햇볕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보석을 다 틀어주기도 힘들어서 그냥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비를 안 맞은 것과 맞은 것을 비안 맞은 것은 햇볕 쪽으로, 비 맞은 것은 이제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체인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또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끼면서 다시 햇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또 정지를 했습니다. 야, 정말 이 일기예보가 맞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하다 말고 교체한 곳은 지금 몇 군데 거의 다 했는데 다시 멈추고 이렇게 찍어 봅니다. 지금 저번에 화재 적심했잖아요. 적심한 거 이렇게 자구들이 빵빵빵 나오면서 예쁨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뿌리가 뽑힌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히 올해가 일기예보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체를 하다가 말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물보석을 머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했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비가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기상청에 항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비 맞은 애들은 지금 이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비를 맞았으니까 또 선풍기를 쐬면서 빨리 말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쪽에 있는 것도 지금 비를 안 맞은 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날씨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면서도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참을 만큼 참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딱 지쳐버리거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예쁜 슈미미트는 이렇게 예쁨을 뽐내고 있습니다. 슈미미티입니다. 예쁘지요? 네. 그리고 홍미는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좀 다져지질 않아서 이렇게 또 햇볕 쪽으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햇볕 쪽으로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교체하면서 야, 원래 다육맘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예쁜 모습을 보려면 참은 김에 조금 더 참아야 되겠죠? 얘는 지금 데뷔 철화입니다. 또 얘는 선스타입니다. 선스타 저번에 여기 적심 있죠? 적심이면 꼭 옆에 꽂아놓은 거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선스타 이런 창들, 그 다음에 파스텔 철화. 파스텔 철화도 햇볕에 조금만 더 달달달 구우면 예뻐질 것 같아서 햇볕에 놔뒀다가 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를 이 하엽을 떼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피피 철화 있습니다. 피피 철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보습을 머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햇볕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햇볕이 나오면 얘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보습 때문에, 잎이 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이 있잖아요. 네. 햇볕이 나왔다 들어갔다, 다육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교체하면서 다육맘들의, 고뇌와, 힘든, 그런 거를, 너무나 이해하고 동감하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남은 오후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냥 햇볕이 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바람이죠.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애들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